가족 모임 한층 더 H to the O to the T하게 핫하게 달궈줄 우리의 가족입니다. 세븐틴 나와주세요. 신곡 자 단체 인사 들어가 볼게요. 네,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가족이야.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놀토에 방문한 도대리 도겸. 안녕하세요. 도대리. 안녕하세요 도대리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그때 언제야? 혹시 나왔을 때죠 그때? 18년도 6월이라고. 4년 전. 그때 나오고 4년 만에. 도대리 환영합니다. 도대리 환영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놀토의 티키타카맨 민규. 하이 MK. 티키타카. 잘 생겼어요 민규. 잘 생겼어.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놀토의 이제 찐 가족 네 번째 출석 승관.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오늘을 접촉드리겠습니다. 승관. 나 전황금 때문에 안 돼 이게. 전황금. 운동 많이 한 사람들 안 돼. 승모근이랑 가빠 때문에. 가빠 뭐야? 자 세븐틴의 새 앨범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 출시가 됐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이게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가슴 아픈 사연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저희가 컴백은 5월 27일입니다. 오늘이 14일이고요. 애매하게 2주 전에 나왔어요 저희가. 저번에 이갈고 나왔는데 지금 시기가 그래가지고. 시기가 그래서. 가제조차도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행보를 못하고. 일단 제목은 핫이거든요. 핫. 아~ H.O.T. 핫. 제목이 핫이에요. H.O.T. 네, 핫. 진짜. 템포는 어때요? 음악적인 템포? 힙해요. 힙해요. 아, 굉장히 힙해요. 핫. 힙한 건 뭐야? 핫. 템포가 힙하다고? 힙한 건 이거 없다고 안위를 못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도대리가 좀 둥글둥글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굉장히 태양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봤거든요. 태양과 밀접한. 이거나 좀 봐주세요. 네, 그때랑 똑같네. 변화가 없네.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세븐틴에서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구조조정. 태양과 가까운 우리 멤버들이 맞아요, 맞아요. 정성껏 준비한 앨범입니다. 정성껏. 예, 예. 오케이 저희가 최대한 자리를 사무실에서 받아볼게요. 네네, 이거나 좀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승관 씨가요 네. 놀토를 통해서 우리 태연 씨와 친분이 생겨서 너무너무 기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됐다는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연인가요? 아니 또 이제 너무나 동경하고 팬으로서 선배고 선배고 연락을 자주 드리고 있는 싶지만 아 참 얼마나 바쁘세요? 아 요즘 CF 퀸덤 놀토 말해봐요 너무 바쁘실 테니 아, 내가 계속 불렀구나.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하면 이건 뭐 그거는 거의 팬카페 가입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항상 눌렀구나. 이제 눌러놨다가 한 번 보낼 때 15줄씩 이렇게 보내요. 장문으로 본문 보기 본문 보기 본문 보기 본문 보기 본문 보기 본문 보기 폰트 더 폰트 더 짜가지고 줄여져가지고 보내는 거네요. 줄여져가지고 본문 보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제가 누나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보내죠라고 말을 하면 보통 아 순간아 너무 고마워라고 할 텐데 누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 너의 마음 예쁘다. 모니터를 쫙 아, 읽었을 때 어땠어요? 네. 아, 너무 고맙죠. 고맙죠. 고마운데 이게 고맙다 고맙다 매번 이 입장이다 보니까 고맙다보다 더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매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고맙다. 진짜 너 고맙다. 어떻게 내 진심이 표현될까? 그렇지. 괜찮아요. 근데 음성 안 해도 괜찮고요. 팬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읽어만 주셔도 진팬의 마음이다. 근데 진심이 다 느껴지고 저도 진심으로 표현을 아까 보니까 해주고 싶어. 뭐 손편지도 써온 것 같더라고요. 네 장짜리 날짜별로 탁종이도 가져올까 했는데 자 우리 도겸 민규 씨는 오늘 놀토 두 번째 방문인데요. 네. 소소한 목표가 있다고요? 아 오늘은 이제 도대리가 아닌 정말 활약을 크게 해가지고 네. 도팀장이 되는 게 목표예요. 도팀장. 아~ 도팀장. 도팀장. 도대리 노노. 그래서 오늘 뭐 하나 좀 잡아야 돼요. 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저희가 지금 아직 약간 준비가 안 됐거든요. 좀 기다려주시고. 아, 네 조금만 기다릴게요. 본인이 볼 때
이 멤버 말고 나는 어떠냐? 이 멤버 말고 나는 어떠냐? 야, 이거 형이 야망이 좀 키워. 누굽니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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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 형입니다. 한혜 형입니다. 한혜 형입니다. 안 돼. 유지현 쪽은 안 돼. 조우재님 TV 끄세요, 지금. 유지현 씨가 조우재님 TV 꺼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약간 정답을 잘 못 맞추시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니. 인터뷰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한혜 형이 멤버들에게 아직 적응 중이신 것 같다. 야, 아니 멤버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게 안타까운데 옆에서 손 한번 꼭 잡아드리고 싶다라고. 삐지셨어요. 답을 해주셨어요. 아, 네네네. 딴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공교롭게도 진짜 나갈 뻔했거든요. 아, 도대리님 말 받들어가지고 좀 친해지도록 도와주세요. 네, 제가 오늘 열심히 할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멘트가 영리하시네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혜 형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근데 이렇게 즐겁게 토크를 하고 있는데 민규 씨가 오늘 함께 나온 세븐틴 멤버들이 조합이 영 좀 불안하다라고. 가장 불안한 멤버가 불안한 거야? 불안해도 내가 불안해. 민규 씨. 네. 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저는 이 두 친구랑 뭔가 같이 하면은 계속 놀려요 저를. 아하. 타격감이 좋아. 민규 형이 올 때마다 막 민규 너 잘생겼다. 오, 나르느님 너무 잘생겼다. 아, 너무 잘생겼어. 뭐 좋아해가지고. 조금 알지 하니까. 아니야. 조금 알지 하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잘생겼다고. 괜히 막. 내가 언제 잘생겼다고. 괜히 막. 감사합니다. 어 좋아요. 작가 PD님들한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언제 이게 문제야. 나 괜히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지금도 안 일어나도 되는데. 내가 언제 일어나니까. 이게 문제야. 자기 키 보여주려고. 키 보여주려고. 아, 이거 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예예. 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 괜찮아요. 에이, 왜 그래? 아, 일어나. 아, 일어나. 아, 한번. 어. 보여주려고. 아, 보여주려고. 다시 하려고? 자기도 아니까. 막. 아, 네가 이거 아니까. 이 맛이구나, 이 맛이야. 그러네. 이게 그래서 놀리게 되더라고. 아, 약간 아, 멋짐을 네. 본인이 아는군요. 자, 오늘도 나올 때마다 좀 짚어주세요. 네. 화장이 좀 심해요. 네. 다음 가사가 기다리겠습니다. 아, 백세 인생 떴어요. 나는 이미 내 몸 와 있다고 전해라. 와 있다고 전해라. 나래. 나는 이미 요단강 와 있다고. 아, 민규. 민규. 나는 이미 멀리. 아, 그냥 멀리. 그냥 멀리 와 있다고 전해라. 동현. 동현. 나는 이미 동반자. 동반자 와 있다고. 아, 이거? 동반자 와 있다고 전해라. 와, 발상의 전환이다. 실패. 자, 힌트 들어갑니다. 땡땡 세 개입니다. 세 개. 도겸. 하늘색에. 하늘색. 하늘색. 오, 맑아. 실패. 끝자션 틀리지만 나래. 나래.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이렇게 서로서로 착수하세요. 아, 좋네. 자, 코러스 점수 들어가요. 자, 땡땡 세계. 땡땡 세계. 탱고. 극락 세계. 정답입니다. 어? 어? 정답입니다. 어? 어? 요즘 노래로 좀 갈까요? 송환지랑 재미 좀 보고 싶어요. 근질근질. 요즘 노래로 갈게요.